성북구는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한 야외 놀이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정릉 3동에 위치한 한 놀이터. 이곳은 정릉 3동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입니다. 하지만 미끄럼틀 한 개와 그네 두 개가 전부입니다. 제가 어린이 손녀가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놀라고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동네에는 이 주택이라든지 연립이 많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많기 때문에 놀 장소가 없고 어린이들이 논다면 길거리에 나오고 놀고. 이처럼 부족한 야외 놀이시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성북구가 매년 아동의 놀거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아동 친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외 놀이시설에 대한 사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북구의 정책과 지원이 실내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시간적 제한이나 거리 제한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데요. 야외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야외 놀이시설은 모두 38개소. 같은 아동 친화 도시인 중랑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63개와 60개로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성북구는 야외 놀이 시설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부지 확보 문제와 아동만을 위한 시설로 공원을 조성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뭐 봐주시는 할머니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도 민원을 많이 내주시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린 놀이 시설을 확충하게 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시설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놀거리를 보장하고 있는 성북구지만 야외 놀이 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